안녕하세요. 집들이TV 백과장입니다. 오늘의 집들이 인천 서구 마전동에 와 있습니다. 여기 무려 지금 무입주로 입주로 가능한 집이고요. 요즘 무입주가 굉장히 힘든데 아직까지 지금 가능한 그런 현장입니다. 네, 여기 방세기 화장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가 총 2개동 36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 지금 분양가가 오픈은 안 되지만은 말씀드리자면 커진 2억 초반?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위아래 번호로 문의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실부터 보러 가시죠. 네, 전실입니다. 예, 전실. 이렇게 타일 금색으로 반짝반짝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위아래 수납장 되어 있어서 신발 보관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허리 선반에는 이렇게 이쁘게 센서 등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디퓨저나 아니면 외출하실 때 차키라든가 이런 거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안에도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당연히 되어 있어서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요 톡 끄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들어오시면은 3연동 슬라이딩도 요렇게 또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불도 지금 LED로 환하게 잘 들어와 있고 그럼 거실부터 바로 보러 가실까요? 거실입니다. 예. 요새 빌라가 거짓말 아파트 마냥 진짜 크게 넓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어마무시합니다. 예, 여기 방들 다 크고 여기 맞벽도 거진 4-5m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방까지도 엄청 길게 잘 나옵니다. 사이즈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좋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오후 늦은 시간대에 도착을 해서 지금 해 뜨는 거는 뭐 지금 안 보이지만은 해도 채광도 잘 듭니다. 그래서 요 집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닥 지금 타일로 깔끔하게 지금 유광 타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청소 용이하게 되어 있고 여기 TV 아트월크 시원하네요. 이런 게 되어 있어서 TV 조금 타공하기 조금 아까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별거리 TV 설치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파 아트월도 웨이스 코팅 잘 되어 있어가지고 웨이스 코팅 시각적인 효과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 제대로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끝에 조명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위에도 여기 COB 조명인 거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기억 안 나. 제가 영어에 좀 약해가지고 산수 영어 진짜 와. 하여튼 조명 비싼 거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음영지지 않게 간접등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금 단점 하나 지금 딱 요 하나 에어컨이 하나 빠져 있죠.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현장 또 쿨하게 문의만 주시면은 저희가 에어컨 어떻게든 또 비도 온 날 에어컨 잘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도 텐바보드 잘 되어 있네요. 요즘 빌라가 아파트만을 진짜 잘 짓는 것 같아요. 맞은편에 주방도 한번 보실까요? 주방입니다. 와, 이 디귿자로 해가지고 진짜 와 아파트보다 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방이 와, 아파트보다 진짜 크게 잘 돼 있고 위에도 우베랑 천장으로 이렇게 살짝 끼워놓고 간접 조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답답함 전혀 없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하나 딱 들어가는 사이즈에 장이 맞춰져 있고 위에 수납, 요렇게 수납 오븐렌지나 밥솥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 또 단차를 줘서 의자, 요렇게 낮은 의자 앉으실 수 있고 무릎 공간까지 센스 있게 설치를 잘 해놨습니다. 위아래 또 수납장 공간 부족하지 않게 다 되어 있고 싱크대까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파세코 제품의 후드랑 그리고 아래에 또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아쉽게 가스는 빠져 있습니다. 인덕션 타이머 조절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뭐지? 키친 아트 토스트 이렇게 일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은 방 한번 보러 가실까요? 처음에 이게 안방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작은 방이었습니다. 요렇게 이쁘게 뭐 서재처럼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는 뭐 드레스룸 엄청 크게 잘 해놔도 될 것 같아요.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뭐 웬만한 35평 아파트 수준의 방 크기예요. 벽지가 좀 색깔이 난해하긴 한데 그래도 시원한 쿨톤의 그런 벽지를 발라놨습니다. 화이트 톤으로 하면 좀 더 넓어 보이는 시각 효과 있을 것 같고 조명도 LED 등으로 LED 전등 박스 가운데 하나 있어서 뭐 음영 징굴 없이 그렇게 막 어둡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쪽으로도 지금 여기 보일러 그리고 수전 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워시타워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워시타워 두시고 나면은 보일러 고장 났을 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시타워 놓고 나면 타일 하나 정도의 공간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조금 낑겨서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정 아니다 싶으면 워시타워 이쪽으로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반 저쪽을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세탁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쪽으로 이제 보일러실하고 창고 집 놔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용도실 웬만한 아파트에 뭐 통베란다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통베란다만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안방이랑 작은 방도 마저게 보러 가실까요? 네, 안방입니다. 딥그린, 딥그린으로 이렇게 벽지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딥그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딥그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튼 여기도 에어컨이 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는 맞은편 여기도 1동이거든요. 네, 맞은편 1동 맞아보고 있지만은 선택지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침해되지 않는 그런 선택지 되어 있고 창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 이런 것도 전혀 걱정 없습니다. 요 침대 지금 더블 사이즈 딱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가로 길이가 굉장히 여유가 넘치기 때문에 퀸이나 퀸 두셔도 될 것 같아요. 퀸 두면 한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매트 딱 가릴 것 같은데 요만큼 조금 튀어나오고 딱 가릴 것 같은데 뭐 사이즈 큰 거 두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아요. 요 맞은편으로는 요렇게 티테이블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TV 같은 거 TV 놔두시고 뭐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뭐 드레스룸 같은 거 이렇게 꾸미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딱 시스템장을 짜가지고 옷을 놔두고 여기 TV 딱 놔두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파우더룸이 따로 있거든요. 요렇게 파우더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시스템장 조그맣게 두고 여기에 이제 파우더룸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연예인 거울 있죠? 거울 있고 템버보드까지 깔끔하게 잘해놨는데 템버보드도 잘 돼 있고 여기서 화장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도 웬만한 메인 화장실만큼 넓어요. 이 집이 진짜 2억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넓습니다. 해바라기 수전도 되어 있고 물팀 돌아가고 칸막이도 있습니다. 수전, 변기, 청소, 영양고로 다 잘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 용품을 위에 올려놓고 쓰시면 됩니다. 위아래 수납이 따로 있어서 여기 휴지, 여기 수건 이렇게 두셔도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 콘센트도 따로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 정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연예인 거울 설치가 있어서 머리 스타일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맞은편에 작은 방 보러 가실까요? 옙! 마지막 작은 방입니다. 여기가 보면은 거의 판상형이죠? 거의 판상형인데 어떻게 보면은 거실이랑 작은 방이랑 작은 방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쇄각은 좋고 여기 지금 벽지만 지금 살짝 쿨톤이지만 좀 어두운 쿨톤이라서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여기도 밝은 벽지로 하면 엄청 밝아진다. 전등방석 LED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서재로 꾸며서 서재를 쓰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작은 방을 꾸민다 그러면은 여기가 커진 전사각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방이에요. 그래서 뭐 자녀분들 뭐 퀸퀸 사이즈 할 것이 다 놓으시고 한쪽 이제 시스템장에서 헹궈 두시고 한쪽으로 이제 컴퓨터 책상 두시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상태 그대로 두시고 여기에 이제 싱글이나 더블 침대 같은 거 두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높은 그런 작은 방입니다. 단 하나 에어컨이 또 빠져 있다는 거 요거는 문의만 주세요. 요즘 2인원 에어컨 엄청 저렴하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잘 받아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메인 욕실 한번 보실게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일이랑 이런 것들도 신경 써가지고 이쁘게 잘 디자인 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되어 있고요. 젠다이 선반도 일체형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수전도 청소 용이한 걸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수건이나 휴지 보관하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이런 게 놨구나. 이쁘죠?
이런 디테일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고 하면은 예, 꾸미면은 굉장히 이쁘고 쾌적하고 넓은 그런 메인 욕실입니다. 마무리하러 그럼 거실로 가보실까요? 네, 인천 서구 마전동에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엄청 큰 여기가 지금 무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심지어 금액도 지금 2억대 초반입니다. 네, 여기 현장 담가랭이 어떠셨나요? 요즘 빌라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네. 요즘 또 백화장님도 스타일 바꾸듯이 빌라도 또 스타일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빌라라고 너무 안 좋게 보시지 말고 금액도 저렴하고 대출 조건도 너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이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지형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보통 투자 가치로도 굉장히 높은 투자 가치를 주고 있고 여기가 지금 있는 지역이 검단 신도시 예, 재개발 중인 도로 건너편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요 주변이 전부 다 대단지 아파트 뭐 공사하고 있고 공사 예정이고 입주 예정이고 뭐 그런 곳이라서 굉장히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여기 한번 예,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지금 촬영한 곳은 이 현장 중에서 가장 작은 집이랍니다. 이보다 더 큰 집들이 있는데 가장 작은 집 촬영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작은 집 촬영을 했고 여기 현장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현장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